맞습니다. 저는 목소리 수술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좀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목소리 수술도 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도 4년째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3년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얼무어 버리거나 아니라고만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할 때에는 그 당시에 방송을 보시던 분들에게는 굳이 하고 싶지 않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대답을 피하거나 안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목소리 수술을 했습니다. 2011년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같은 해에 목소리 수술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거든요. 예전부터 다른 동료 트랜스젠더들과 있을 때 유독 사람들이 저한테만 너는 목소리가 너무 남자 같다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유독 더 심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목소리 수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알아봐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수술을 안 했다고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저의 솔직한 모습들과 과거 모습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목소리 수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홀가분하고 기분이 조금은 편해졌네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목소리가 좀 남자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목소리 수술을 왜안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사람에 따라서, 뭐 남자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여자 목소리로 들리기도 한가 봐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해서 예전에 굵었던 목소리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만 더 하이톤이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뭐, 과거에 워낙 굵었었기 때문에 저는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대가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원래부터 소리를 세게 지르거나 그런 거잘 못했었고, 노래를 한두 개만 불러도 목소리가 쉬고,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수술은 잘할수 있게 되었고, 뭐 수술을 해서도 그런 원래 자체적으로 약한 성대라서 소리를 세게 지르거나, 뭐, 노래를 한두 개 부르면 지금도 목이 잘 쉬어요. 그리고 뭐, 목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진짜 옛날 목소리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목이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좀 술을 과하게 많이 먹게 되면은, 좀 목소리가 잠기고 굉장히 굵은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것만 빼고는 저는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에 가서 여자 화장실에서 뭐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놀래서 쳐다봤는데 목소리 수술을 하고 나서는 확실히 밖에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이 목소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뭐 방송을 하면서도 목소리는 정말 중요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 목소리의 어떤 톤이나 음색 이런 목소리만으로도 좀 어떤 사람인지 특성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됐거나 혹은 뭐 대학교에 다시 복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게 사실은 목소리 수술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외모랑 목소리랑 좀 갭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어쨌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 소리가 낮아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기 전에는 항상 신경을 쓰고 많이 조심해서 말을 했지만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말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리를 낮게 내거나 일부러 낮은 소리를 많이 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술 직후보다는 소리가 많이 굵어지긴 했어요.
어쨌건 지금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목소리 수술 같은 경우도 전신 마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수술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굵어졌다는 경우도 있고 너무 하이톤으로 됐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술이 잘 된 경우라고 해요. 다행히 전신마취도 잘 깨어났고 수술 경과도 좋은 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